자, 이 그림의 제목은 차가운 사랑이에요. 제가 이 마음공부 스승 역할하고 지도자로 살면서 날마다 처음에 이 촛불이 빨갰거든. 내가 뜨거운 사랑만 좋은 줄 알고 막 주다 보니까 그러면 제자 아기들이 이렇게 불에 데인다는 걸 알았어요. 그래서 이제 차가운 사랑 주는 법을 배웠어. 데이지 않으면서 아무리 줘도 가슴이 시원하고 목마르지 않는 뜨거운 불 같은 사랑이 아니라 차가운 사랑을 줘서 이게 몸을 이렇게 시원하게 하고 열도 내리면서 그러면서도 온화하게 태울 수 있는 끝까지 타올 수 있고 그리고 냉철하고 명철한 지혜로운 아가를 만드는 그런 사랑을 주는 법을 온전히 나를 태워서 주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 중이고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. 차가운 사랑이, 냉철한 사랑이, 무조건 이쁘다고 그냥 무조건 들이붓는 사랑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줄 수 있는 사랑, 데이지 않고 사람을 더 냉철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드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려봤습니다. 이 붓터치를 통해서 되게 아픔과 섬세함과 그리고 역동하는 마음을 표현해봤고요. 이 황금을 통해서 고귀한, 사랑의 고귀한 존재와 이 푸른 색깔을 통해서 이 색깔이 로얄블루 아주 고귀해 보이죠? 검정색과 대비돼서 고귀한 사랑을 한번 표현해봤어요. 차가운 사랑입니다.